AI가 미래의 대한민국 보여준다고 기대되는데, 야, 상상해 본적 있어? AI가 대한민국 미래를 비디오로 촥 보여주는 거 말이야. 마치 타임머신 타고 미래 여행하는 느낌인데, 완전 신기하지 않겠어? 야, AI, 미래의 대한민국 좀 보여줘. 하면 AI가 오케이 렛츠고 하면서 슝 하고 보여주는 거지. 막 하늘을 나는 택시가 쌩쌩 달리고, 건물들은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로봇들이 커피도 타주고, 완전 꿀잼 각 아니냐? 근데 말이야, AI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물론 AI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엄청난 데이터들을 냠냠 먹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야. AI는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인구, 경제, 기술, 문화 등등.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AI는 이러다간 나중에 인구가 훅 줄어들겠는데?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 물론 AI가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 하지만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점점 더 정확해질 거야. 마치 우리가 어릴 땐 자전거 타는 게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잘 타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럼 AI가 보여주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과 풍요로운 삶이 있는 곳이겠지? 깨끗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도시, 로봇들이 우리를 돕고 질병 없는 건강한 세상.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아? 물론 AI가 그리는 미래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거나,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거나 하는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야.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 AI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AI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AI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기대되지 않아? 우리 모두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자, 그럼 미래에서 만나요.